안녕하세요, 모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개성 버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요. 개성 버프는 제가 좀 뭐라고 지휘관 버프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보통 이제 무장들마다 개성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유명 무장, 그래서 좀 지휘관 같은 무장들한테는 이런 개성, 그러니까 개성 버프가 있어요. 보시면은 제 같은 경우는 효장 있는 거고요. 간호는 조줄 거예요. 자줄 건데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다 무장을 만든 거고요. 자, 여기 신장, 자, 용장, 이렇게 강장 이렇게 다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색깔이 노란색이 얘는 그냥 일반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노란색은 금색이라서 더 좋은 개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것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 능력은 다 올백이고요. 똑같이 항상. 그리고 또땅 버프 효과를 안 받기 위해서 이쪽으로 멀리 나왔어요. 땅 버프 여기 있으면 땅 버프랑 뭐 겹쳐지기 때문에 뭐몇 프로가 올라가는지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자, 일단 기본 능력치 봅시다. 얘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개성이 없고요. 기본 무장은 그냥 올백.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 보면은 자, 됐고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본 능력치는 다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통솔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다 기본은 다 똑같을 거예요. 바로 볼게요. 아까 360에 몇이었죠? 800이었죠? 똑같죠? 자, 이제 신장을 들어오게 볼게요. 자, 신장을 들어오게 하려면은 저 노란색 범위 안으로 얘가 다른 무장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한 칸만 오면 되니까 여기 범위 안에 범위가 꽤 넓어요. 세 칸이나 범위가 되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세 칸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봅시다. 지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장이 지금 불이 들어왔죠? 불이 들어왔고, 바로 볼게요. 바로 공방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네요. 네, 들어오는 순간 올라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보도록 합시다. 자, 일반 뭐땅 버프나 그런 건 이제 턴이 바뀌어야지 다음에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순간순간 그때 적용이 된다는 거, 연계 버프랑 좀 비슷하네요. 자, 부대 정보 보면은, 자, 30% 올랐군요. 딱30% 올랐네요. 예, 네, 정확히 30% 올랐죠? 정확히 30% 올랐고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버프를 준 당사자는 올랐는지 봅시다. 자, 버프를 준 당사자는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신창을 다시 읽어보면은, 특정 범위 내 자신 세력 부대의 공군 방어를 상승해 주는 거지. 특정 범위 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의 세력의 부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지휘관 버프라고 가끔 하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나온 그 병사들, 그러니까 무장들한테 이제 버프를 주는 거겠죠. 정작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혼자 독고다이로 가는 것보다 다른 애들을 끌고 가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렇죠? 이거 혼자 가면 이거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신장이 30%, 무려 30%씩이나 공방이 오르기 때문에 매우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애도 한번 볼게요. 간홍이 이제 조조 건데 몇 프로 오른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군. 얘도 노란색, 금색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을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노란색이 들어왔죠? 가능이 켜지고요. 또 봅시다. 자, 부대 정보. 자, 딱 봐도 360에서 36, 10%가 다 들어왔죠? 근데 가능은 아까랑 걔랑 다르게 전체에 다 10%씩 들어왔네요. 골고루 잘 올라가는 모습. 뭐 사실 쓰긴 얘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신장이 나왔고. 자, 가능. 그래서 이런 특성은 좀 웬만한 좀 유명 무장, 지휘관 스타일의 유명 무장한테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그냥 그 하늘색 일반 특기죠? 일반 개성 지휘관 버프로 한번 봅시다. 자, 개성 버프 혹은 저는 지휘관 버프라고 하는데, 지휘관 버프가 제가 입에 배버렸네요. 자, 볼게요. 자, 이게 일단, 자, 부대 정보 봅시다. 효장, 공군 상승이에요. 공군, 그러니까 공격만 올라주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몇 프로가 올랐을지, 딱 봐도 15%예요. 예, 15%죠. 왜냐면은 10%가 80이니까 80에 다시 42 들었죠. 15%. 그래서 공군이 15%.
역시 하늘색이라 이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적네요. 이거는 공방이 30%씩 올랐는데 이건 좀 너무 사기적인데요. 30%면 너무 세네요. 이건 15% 정도. 그래서 15%라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15%라도 엄청난 거죠. 15%면 땅버프 이거 3개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장난 아니죠. 자, 거기다가 또 다음도 봅시다. 독창, 독장. 자, 독장이 이제 파성 상승이군요.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 독장까지만 확인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것들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뭐 손견, 손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나가면은 서로 겹쳐지겠죠. 그래서 나는 안 통하지만 가죽인 경우 서로는 통하는지, 그리고 이게 몇 개까지 겹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왔죠? 봅시다. 자, 이번에는 파성이 또 약간 애매한데 10%가 1.5. 이거 20% 오른 건가요? 아닌데? 애매한데? 20% 오른 것 같아요. 파성이 20%인데 숫자가 너무 적어서 뭐라고 단정 짓긴 좀 그러네요. 16에 3이라. 16에 3. 30, 20% 같긴 한데요. 아, 15%. 15%고 하기도 그렇고. 일단 냅둡시다. 냅두고 좀 단정을 못 짓겠네요. 자, 그럼 얘로 다시 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주고요. 친구. 자, 단정 못 했어요. 15%고 같기도 하고요. 자, 강장. 자, 방어니까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느낌상으로는 다 15 같긴 하네요. 이가 15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 봅시다. 자, 부대 정보 보면은 방어 10%, 아, 15네요. 네, 15네요. 15예요. 15%라죠? 자, 이거는 다 15% 오르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용장, 네, 공성 보고 한 마무리 할게요. 자, 파란 일반 지휘관 버프, 그러니까 개성 버프, 파란 개성 버프는 15% 오르고, 자, 신장은 공방이 30%, 그리고 얘는 간홍은 다 10%씩 오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는 합쳐봐서 그게 교차 적용이 되는지 그거 보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부대장 보시면은 15% 맞네요. 네, 15% 맞습니다. 파란 건 전체 15%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10%. 자, 요게 이제 30%짜리였죠? 그러면은 요거랑 자, 모읍시다. 다 진행하고 모을게요. 자, 전체 다 모아봅시다. 그러면은 자, 30. 자, 공방만 모아볼게요. 자, 공방 여기 진군. 자, 30% 계산 한번 접어볼게요. 자, 그리고 얘가 10%, 그렇죠? 30%, 40%죠? 그리고 얘가 공격이었나요? 아, 공군. 자, 55% 진군. 그리고 얘도 방어 55%. 자, 진군이 하면은 한꺼번에 다 모이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지, 이게 다 효과가 중첩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아유, 들어가냐. 아, 이건 미스네요. 들어가긴 했지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들어갈 줄 몰랐네요. 자, 저러면 땅 버프가 하나 아직 안 들어오는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들어가긴 했지만, 자, 봅시다. 부대 정보. 아, 볼게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는 없고요. 자, 그리고 40%죠? 자, 그리고 얘가 자, 봅시다. 자, 효장 공군이기 때문에 그러면 55%가 올라야 돼요. 자, 55%가 오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0%가 850이 40이죠? 네, 400. 거기다가 50이면 정확히 440 딱 들어왔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휘관 버프, 아, 뭐죠? 개성 버프. 개성, 뭐 발동 개성 버프요. 네, 발동 개성 버프가, 네, 저는 지휘관 버프라고 부르는데, 발동 개성 버프가 이제 자기는 안 들어오고, 요약하자면은 교차가 된다는 거. 교차되면서, 그리고 교차가 되면 상대방한테는 또 들어오는지 봅시다. 지휘관끼리. 자, 부대 좀 볼게요.
상대방은 또 들어오는군요. 네, 상대방은 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자기 건 빠지고 상대방 기에 들어오는 거죠. 얘는 30-30 빠져서 확실히 적군요. 신장이 상대방이 좀 좋은데 자기는 늘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자, 얘는 거의 비슷하겠죠, 얘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됐고. 자, 그 정도 보면은 네, 됐네요. 똑같네요. 자기 효장만 빠졌기 때문에 요것만 좀 떨어졌네요. 네, 나머지 똑같죠? 자, 요렇게 지휘관 버프, 아 이거 자꾸 지휘관 버프라고 하는데, 자, 발동개성 개성 버프 요거는 이제 굳이 내가 싸우지 않더라도 범위가 3개나 되기 때문에 뒤에서 백업만 해줘도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하다 보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 특히 알아주시고요. 특히 이거 금색이 있으면은, 금색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이죠. 무조건 데리고 나가는 게 무조건 100% 이득이니까, 예,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공성이 있을 때, 이렇게 파성이 있을 때도 얘네들 데려가시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버프랑도 또 시너지가 다 되니까 그것도 계산을 하시면은, 계산하면서 그 공방을 계산하면서 게임하는 거는 약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게임을 즐기는 방법인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왔는데 왜 공방 이거밖에 안 나오지? 아니면 왜 이렇게 높을까?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해보고, 부대 정보를 보고요, 땅의 위치를 보고, 그리고 어디에 뭐가 들어오는지, 시정 버프, 땅 버프 이런 걸 연계까지 생각하면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를 보면서 하면은 더 재밌는 상구칩사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뭐 또 버프가 들어오고 있거나 연계 뭐 다른 뭐 공방에 변화가 되는 게 있으면은 또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